덜 매운맛보다 덜 매운 초보 맛이 나왔지. 콩기밥 푹 찍어 한 입 이건 꼭 먹어봐. 홍삼 홍. 아유, 엽떡 착한 맛! 바로 위에 당긴 초보 맛이 새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먼저 찍어 먹어봤는데 엄청 잘 어울려요, 진짜. 와...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데. 와, 야, 이거, 야. 이게 초보라고? 일단 먹자. 와, 맵다. 근데 진짜 제가 먹어봤던 엽떡 중에서 제일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와, 이렇게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이게 주먹밥 말고 김밥이란 뜻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베이컨 이번에는. 어? 베이컨 김밥? 야, 야 이거다. 그래, 내가 베이컨 사리를 시키고서는 이거지 이거. 이거. 와, 미미. 와, 너무 환상이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엽떡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매운맛도 먹어보고 당면도 넣어서 먹어보고 치킨도 넣어서 먹어보고 했는데 아니! 김밥! 김밥이야! 이건 무조건 랭킹 1위! 다음에 누군가 저에게 엽떡 먹을 때 뭐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엽떡에 베이컨 사리 넣어서 김밥이랑 같이 드세요. 아, 이거 다 프랜차이즈라서 얘 엽떡, 얘 바르다 김선생 배달도 둘 다 돼. 그냥 딱 시켜가지고 탁! 우와. 아, 이거 맵기는 어느 정도냐면 약간 불닭볶음면 정도 수준이에요. 조금 더 매운가? 불닭보다? 막 거의 한 불닭볶음면 에서 거의 그 언저리 맵기라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엽떡을 좀 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김밥이 약간 기본 김밥이었고 얘가 참치김밥, 얘가 크림치즈 김밥인데 얘네들은 반을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짠! 참치 엄청 맛있어 보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아, 참! 참치김밥 맛있게 먹는 법! 짜잔! 마요네즈랑 같이 먹는 겁니다. 참치김밥에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핵꿀맛! 그냥 참치김밥도 꿀맛인데 핵으로 변해. 핵꿀맛! 듬뿍! 베이컨 들어갈 준비 딱 하고 와, 이건 진짜 역대급이네요, 진짜. 와, 이거 진짜 환상이네요. 와.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뭐 진짜 맛있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 뭔가 매운데 익숙한 맵기에 양념 맛있잖아요, 솔직히 엽떡. 김밥. 이제 주먹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밥과 엽떡의 시대가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 떡도 먹어볼까? 이제야 떡을 처음 먹다니. 맛있다. 아, 맵네. 계속 섞어 먹어서 되게 적당하게 맛있게 맵다 했는데 야 이거 불닭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맵네, 매워 매워. 초보인데 진짜 엽떡 초보 맛이에요. 엽떡 초보 맛. 매운 거 초보 맛 아니고 엽떡 계속 매워지네. 그럼 이번엔 크림치즈 김밥. 짠! 이 위에 크림치즈 보이시죠? 덩어리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호두.
그냥 김밥이랑 참치가 제일 맛있네. 얘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썩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아, 잘 먹었다. 오늘 엽떡 초보 맛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만약 엽떡을 먹게 된다면 초보 맛을 많이 시켜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엽떡 드실 때 김밥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짱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